트레이더 조 하울 영상입니다. 이렇게 프레쉬부터 오르게닉 파워 오브 더 그린스 아주 싱싱해 보이더라고요. 항상 저는 항상 크런치한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연한 것과 크런치한 것 같이 먹어줘야 되고요. 예전에 살던 벨기에는 있었는데 왜 없나 했는데 이게 이제 들어왔네요. 디언이가 요즘 또 사워크림을 좋아하더라고요. 사워크림에 찍어 먹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어저께 코스트코를 갔다 왔지만 상태도 좋지 않고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싼 느낌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알도 나름 굵고 그 올게닉이라서 트레이더 조 사과도 꽤 괜찮더라고요. 페타 드레싱을 먹고 페타 요즘 페타에 좀 꽂혔어요. 자, 오늘 인스타에서 난리 난 페타 치즈 샀죠. 페타 치즈하고 올리브 오일. 파스타는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다음에 토마토. 제가 갖고 있는 그릇에 그냥 한 요 정도 깔리게끔. 저는 600g인데 시작하시기 전에 워낙 금방 되는 거니까 오븐을 400도로 예열을 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토마토 아주 컸던 거는 조금 잘라줬고요. 나머지는 굳이 자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랑에 마지 않는 노벨로. 이거는 뭐 양이 없습니다. 그냥 전 오이브 오일을 좋아하니까 밑에 깔리게끔. 그 다음에 소금을 뿌려주고요. 마늘가루 조금 뿌려줄게요. 올리브 오일이 골고루 묻게끔 뒤적뒤적. 오늘의 주인공 페타치즈. 요즘 왜 이렇게 페타치즈가 좋아지나 모르겠네. 언뜻 보면 두부 같죠. 다 됐어요. 퐁당. 이제 페타치즈에도 올리브 오일을 좀 묻혀줘야 되니까 살짝 불려줄게요. 가운데 자리 잡았으면 아쉬우니까 파슬리 좀 살짝 파슬리 조금 뿌려줄게요. 됐네요. 이거 뭐 너무 간단해가지고. 자, 들어갑니다. 이제 파스타 삶기 시작하세요. 짜잔! 우와! 지글지글지글. 이 뜨거운 상황에 자, 마늘을 부셔주세요. 부셔야지 맛있는 소스가 돼. 보통 30분 한다고 하는데 페타치즈가 위에 조금 이렇게 갈색이 돌면서 베이크 된 것 같을 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40분 했어요. 파스타를 집어넣을게요. 맛있는 냄새가 나네. 자, 여기에 마무리는 원래 바질을 넣으면 좋은데 바질이 없으므로 파슬리를 넣을게요. 완성입니다. 오늘의 점심 페타치즈 파스타하고 샐러드 그리고 에브리씽 버터 베이글 그릭 요거트 그 베이스라서 파프리카 먹을 때 벨페퍼 먹을 때 같이 디언이 찍어 먹어. 캡시컴 캡시컴 이게 그렇게 맛있다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오, 엄청 맛있어 보이네. 렌토스. 좋았어. 오, 맛있어? 맛있어. 이게 요즘 난리 난 레시피래. 페타치즈의 그 독특한 그 시큼한 맛이 토마토 맛에 같이 묻혀서 여기 안에 들어간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새콤한 토마토 맛에 부드러운 치즈 맛이 그냥 잘 섞여요. 와, 이거 되게 맛있네. 와, 이래서 진짜 난리구나. 근데 만들기가 너무 쉬운 거. 요 예전에 요거 산 거 이탈리안 스타일 소프리또 요거랑 한번 먹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괜찮지? 잘 어울리지? 파프리카 맛있어? 토마토랑 친해져야 되는데 우리 디언이가. 맛있어요? 이 토마토와 페타치즈 둘 다 시큼시큼 새콤새콤한 애들이 올리브 오일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어울리니까 진짜 부드러운 토마토 크림. 정말 맛있네요. 오븐에서 꺼내자마자 생마늘을 그거 넣으니까 맛이 또 확 사는 것 같아요. 강추. 싹싹 다 긁어 먹었네요. 페타치즈를 더 사야겠네. 그 다음에 요것도 트리플 크림 같은 느낌인데 슈프림니 크림이 얼마나 크리미한지. 짜잔. 자, 오늘 요거 로컬 치즈를 가지고 에어프라이어 넣고 그릴드 브리치즈 한번 해볼 거예요. 우선은 도동 종이 호일에다가 포크로 꽁꽁꽁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여기다가 왜 칼집을 넣느냐, 꿀을 위에 뿌려주는 거예요. 새로 산 꿀. 귀신이 막 뛰어오네. 여기다가 꿀을 부어요. 안 돼 안 돼.
꿀을 붓고요. 큰 거는 반 잘랐어요, 아몬드만. 이렇게 위에다가 뿌려주세요. 우와, 맛있어. 무신만두 툭툭툭. 다 됐어요. 네. 됐네요. 우와우. 유후. 오,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치즈, 꿀, 견과류를 한꺼번에 올리면 단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Very good. 이 꿀이 맛이 꽤 강한 정말 플로럴 향이 나네요. 맛있어요. 하니. 꽃향이 많이 나. Nectar of the gods. 맛있어? But cheese is still cold. 근데. But outside is really good. 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안에까지 뜨겁게 하면 다 퍼져버려요. Really good. 딥을 두 가지를 사봤어요. 크리미 컬리플라워 할라피뇨 딥.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인데 안에 재료도 괜찮고 컬리플라워 할라피뇨의 그 콤비네이션 어떨지. 옆에 바로 로메스코 딥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재료도 아주 훌륭합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없고요. 요것도 예전에 많이 사 먹었는데 한 번도 소개시켜 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재료가 아주 훌륭하거든요. 컬리플라워 크리스피 스낵을 요거에다 한번 찍어 먹으면 어떨지. 자, 요거 딥 한번 먹어볼까요? 오늘 또텔라 칩 대신 워터 크래커? 와인 크래커? 아니, 또텔라. 그것도 왠지 괜찮을 것 같아. 컬리플라워. 굿. 그래? Got cream cheese and ricotta cheese. Really good. 저도 이거 한번 먼저 먹어볼게. 되게 묽은 줄 알았더니 묽지 않네. 진득한 이거. 입에 딱 베어 물자마자 할라피뇨 향이 싹 나는데 근데 매운 할라피뇨 향이 아니고 살짝 컬리플라워는 말 안 하면 모르고요. 특유의 맛이 냄새가 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네요. 오, 생각 외로 괜찮네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로메스코. 어머나. 오, 이것도 맛있네. 이거는 토마토 향이 강해요. 오히려 이게 더 매운 것 같은데. Like kind of Spanish spice.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프레쉬하면서 당기는 맛이 있네. 그 토마토 맛 그 뒤쯤에 고소한 맛도 있어요. 딥 두 개 다 성공이다. That's a good combination. 같이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샀던 컬리플라워 크리스피 스낵. 이것도 아주 훌륭해요. 사실 이거는 자체가 양념이 돼 있어서 딥을 굳이 찍어 먹을 필요는 없지만 맹걸로 한번 먹어볼까요? 이건 약간 컬리플라워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시즈닝 맛이 나고 코코넛 파우더가 들어있거든요. 코코넛 밀크 느낌도 살짝 나요. 하지만 찍어 먹는다면 뭔가 더 부드러운 맛이 있네. 두개 아주 괜찮은 조합이네. 요거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딱 토마토 그 맛이 아니라 약간 크리미한 맛도 있고 살짝쿵 맵고 특유의 향신료 맛도 나고 이래서 기존의 토마토 살사 토마토 딥이 조금 지겨우셨다면 요런 것도 한번 드셔볼 만하네요. 이 두 개 잘 사온 것 같아요. 어머나, 타르타르 소스가 원래 유리병에 들어있었어요. 이 스티커 딱지는 지금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포장이 바뀌면서 보니까 드디어 익스플로 프레스트 카놀라 오일 옳았구나, 잘 됐다 싶어서 저는 진짜 타르타르 소스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요거 바로 사줬고요. 아주 잘했어, 트레이더죠. 요즘 치킨 닭가슴살을 많이 사다 먹으니까 기본에 충실한 홀그레인 디종 머스타드고요. 저번에 딱 두 개 남았었는데 이제 재고가 채워졌나 봐요. 쟁이는 의미에서 두 개 샀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보여드렸던 디오니가 또 꿀을 좋아하니까 요거 하나 꼭 사줘야 돼. 이게 영양가가 살아있습니다. 필터에 거르고 열을 가하면 영양가 다 날아가고요. 항산화 성분 다 날아갑니다. 색깔이 아주 진해요. 맛도 굉장히 진할 것 같은 느낌? 베지버거를 사봤어요. 근데 베지버거 종류가 꽤 있는데 재밌게 타이 스위트리예요. 이게 약간 에이시안 느낌이라면 요거는 또 약간 웨스턴 느낌의. 자, 요거 한번 세 개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참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캘리포니아 베지버 이렇게 낱개 포장이 되어 있고 샌넷 쌀같이 느껴지는 것들이 여기 살살 잡고 있네요. 된 것 같네요. 캘리포니아 베지버거, 퀴노아 카우보이, 스위치리, 타이 스위치리. 맥주 배? 매워? 카우보이 퀴노아. 캘리포니아 베지버거예요. Not too bad either. They all look terrible, but they're okay. 이건 입자가 커서 좋네요. 자, 디오니도 한번 먹어보자. 맛있어요? 어때요? 맛있어? Modern form of slavery. 요거 가지고 오늘은 정말 버거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애정하는 요 카울리플라워 씬 햄버거랑 같이 먹을 건데 브로콜리 샐러드 만드는 것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브로콜리 찜이 있는데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게 이거 홀푸드에서 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살이거든요. 이것도 성분이 그렇게 내추럴 플레이버 빼고는 성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묻히지 않게 살짝만 부셔줘요. 자, 됐습니다. 적양파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호두 4분의 1 정도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마요네즈 예전엔 못 봤는데 이 동네 코스코에서는 켄싱턴 요것만 파네요. 뭐 인그리디언은 나쁘지 않습니다. 한 스푼 두 스푼 오 레몬즙 어니언 솔트 조금 넣을까요? 자 마지막 햄프시드 한 스푼 그리고 뒤적뒤적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 당을 줄이기 위해 애쓰지만 사실 요 건포도가 들어가야지 맛있거든요. 있어서 건포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간단하게 샐러드 완성. 치즈 살짝 올려주고요. 컬리플라워 씬즈는 냉장되어 있는 제품이니까 살짝 데펴줄게요. 굽는데도 치즈 냄새가 솔솔 나오네요. 이렇게 남편은 더블 버거로 만들어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샐러드하고 먹을게요. 정말 햄버거 같네요. 맛있어요. 뭐 하이 프로테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탄수화물도 적으면서 햄버거 느낌도 나고 very good. 오랜만에 뇨끼 하나 샀어요. 저번에는 케일 뇨끼를 먹었었는데 엑스트라 버지 올리브오일 기름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저는 걱정되는 건 염도예요. 짭짤하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울리플라워 뉴끼. 저번에는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굴려서 익혀줬거든요. 이번에는 이걸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한번 스프레이 오일을 뿌려줘요. 자, 이거로 묻힌 다음 넣어줬고요. 다 됐어요. 아유 바삭바삭 맛있어 보이죠? 여기에다가 파르마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갈아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파슬리 뿌려줬어요. 간이 되어 있어서 따로 소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컬리플라워 뉴끼. Tastes like cauliflower. 괜찮아? It's good. I'm good. 에어프라이어 되니까 더 바삭바삭하고 하기도 쉽고 이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390도에 20분 하세요. 자,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컬리플라워 냄새가 나네. 확실히 짭짤해요. 양념이 없어도 맛있네요. 오히려 케일보다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소스에 한번 발라서 먹어볼게요. 소스랑 같이 먹으니까 컬리플라워 맛이 조금 사그러드는 것 같고 아니면 짭짤해요. 씹는 질감이 재밌네요. 바슬리 다 먹었어. 바슬리 다 먹었어? 요거를 선반에 가장 밑에 있어서 항상 지나치다가 굴이구나 굴도 이렇게 먹는구나 올리브오일? 괜찮네 생각하면서 딱 봤는데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보던 풍경인데 어머나 이거 한국 굴이에요. 굴을
이렇게 또 통조림으로 먹을 수 있다니. 한국 꿀 한번 먹어볼게요. 드리나. 아이고, 이쁘게도 이렇게 잘 포개놨네. 작은 굴이구나. 하기야, 큰 굴은 비싸니까. 와, 진짜 스모키 향이, 와, 진하게 나네요. 그냥 많이 짜지 않고, 크게 비린 맛이 없고, 잘 익혀진 스모키한 맛이 나는 굴이구나. 근데, 반응이 어떨까? 어때? 맛 없어. 맛 없어? 왜? 너무 맛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네. 짜잔. 왜 이것도 올리브오일에 절여진 거거든요. 굴 특유의 그 맛이 별로 좋지 않다 하시면 요거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훨씬 맛있어. 그렇지, 이거네. 또 네가 열일하는구나. 이게 술안주로 좋겠네. 기름에서 건져 먹는 거니까 약간 느끼한데 요 매운 거를 위에 뿌려주고 와인이랑 마시면 딱이네. 안 되겠다. 와인 더 마셔야겠다. 와인 좀 더 주세요. 제가 요즘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줄이고 스낵을 많이 안 먹으려고 해서 그럴 때 좋은 게 견과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샐러드에 올릴 요거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 보면 히히히 너무 귀엽죠? 뭐 안 봐도 뭐 팜오일 좀 발라놨겠지 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코코아 버터이고요. 뭐 설탕은 좀 들어있는데. 자, 오늘은 다람쥐 초콜릿 요거 아주 맛있어 보이거든. 안에 땅콩잼이 들어있대. 땅콩잼 한번 먹어보자. 우와, 모양도 아주 이쁜 땅콩이야. Oh, it looks like bacon. Really good. 어때? 맛있어요. 한번 먹어봐야죠. 엄마도 하나 먹어볼게. 엄청 귀엽게 생겼어. 전형적인 짭짤한 그 땅콩잼 맛이고 겉에 초콜릿은 달콤해요. 라이스 크리스피가 바삭바삭하게 씹히고 소리가 식감, 잘 들려. 소리가 잘 들려. 맞아. 맛있네. 어디 있어요? 예! 와! I am the Lord. Come on. 샴푸와 린스가 동등하게 떨어지지 않을 때는 항상 이걸로 린스를 대체합니다. Grainless Granola. 이거 신제품이에요. 안에 내용물도 괜찮다. 성분은 어떨까 딱 봤더니 어머, 성분 너무 훌륭하잖아. 많이 달지는 않을까? 생각보다 설탕이 덜 들어있네. 이거 아주 훌륭하네. 네, 역시나 재고가 별로 안 남았더라고요. 오늘 왠지 성공적인 느낌의 장보기 마치고 잘 다녀왔습니다.